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료 소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그 집구하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뭐 구해족 힌트라고 할게요. 아, 이름 말해도 됩니까? 아, 상관없지 않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제가 그 프로그램에 빠져 있는데 그 네. 프로그램에서 명언을 하더라고요. 어떤 명언이었나요? 가격이 저렴하고 위치가 좋으면서 넓은 집은 없다. 네. 아, 주식도 가격이 좋으면서 싼 주식은 없는 것이죠. 좋은 주식이면서. 그렇죠. 항상 뭐 한정된 자원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수익률을 위해서 전문가님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네. 무한한 돈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승리를 하게 돼 있는데 유한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한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을 해주실 거죠?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부에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되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열려 있고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쉬고 오셨나요? 한 시간 동안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지금도 많이 많이 챙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 오늘도 챙겨드립니다. 어떻게 문자를 보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까요?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아마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 응원의 문구에 뭐 잘생겼다 괜찮습니까? 아니 뭐 그런 외모적인 건 사실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네.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3772번 네. 유료문자 100원으로 무엇보다 진심 어린 문자를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문자 체험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문자 체험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3일 동안 리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되니까요. 네. 종목과 뭐 시황 이런 부분들 동일하게 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한정된 자원으로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 저와 함께 종목상담 119 참여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종목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혹시 오늘 종목상담을 못 받아서 당첨되지 않아서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아쉬워하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제가 장중에 종목상담이나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오셔서 피드백 받으시면서 함께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QR코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함께 보내주시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USB 당첨 기회까지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제가 항상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녁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수익 내는 필승 전략을 통해서 한 시간 동안 좀 진행을 해나갈 텐데요.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를 통해서 전송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포털 사이트 창에다가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종목상담 119 홈페이지가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밑에 하단으로 내려보시면은 사이트에서 접속 안내가 가능할 겁니다. 제가 방송을 열어놓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서 서용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을 방송 입장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일단 방송을 들으시고 끝나고도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기 앞서서 마감 시황이나 특징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수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3200포인트도 장중에 좀 터치를 하는 모습들이 이번 주에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030포인트 정도가 돌파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는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좀 큰 폭으로 1% 넘는 조정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최근 시장에서 조정이 나온 부분들은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신다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인 좀 조정은 이어질 수 있으나 등락 거듭을 좀 보이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3100과 3200 사이에서의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3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100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대 매물대에는 상당히 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들에 접근하시기보다는 박스권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흐름들을 보면 사실 생각보다 크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매매하기가 좀 번거롭다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중형주, 중소형주로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최근 바닥권에서 순환매 사이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4월 15일 날 관심 종목을 좀 드렸던 넷마블도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요. 당일 4%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흐름들이 최근에 좀 눌림목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겠고요. 좀 더 눌림목이 나온다라면은 여전히 좀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시 재관심 가져가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종목상담 119인 만큼 종목상담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종목상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은별 씨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상담 119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저희 또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종목상담 119 2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내 계좌에 딱 1조만 있으면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막 살 텐데 너무너무 한정적인 이 돈으로 수익을 내려보니까 저희는 항상 선택과 선택과 그 선택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때 누군가가 조금 더 정확한 진단과 전략을 잡아준다면 그것보다 좋을 게 어디 있을까요? 저희 종목상담 119 사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 고민들 오늘도 현명한 전략 함께 찾아가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고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까지 세 가지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와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다 적어서 올려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용훈 전문가님과 상담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 한 시간 동안 또 돌림판 열심히 돌려서 푸짐한 선물 팡팡 드리고 장대 양봉의 기운도 함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원 전문가님의 비법 오늘도 전찬리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사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그리고 응원의 문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더욱더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고민 해결, 전문가님의 비법을 가져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문자 체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 3일 문자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권을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신청 방법은 더더욱 간단하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신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부에 신청해서 2부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2시간 다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는 황주면 대표님이 함께하고요. 금요일 6시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시간 빠른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과 금요일 7시는요. 서용원 전문가님, 지금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이 함께하니까요. 저희 이 시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종목 해결하러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많은 분들 해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에 참여를 해보시면 제가 내일 장중부터 바로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는 이름을 적어서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USB 안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USB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제가 13강 정도를 담고 있는데요. 뭐 분할 매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뭐 재무제표 보는 방법, 그다음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분할 수익 실현하는 방법, 손절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담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한국 알콜이라는 종목이 궁금해 전화 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4,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5% 정도 됩니다. 아, 한국알코올을 그럼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 예. 최근에 13,000원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갔거든요. 네, 올라가실 때 매수를 하셨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신 이유는요? 굉장히 저평가인 것도 있고 그 네. 미국에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되게 좀 알짜 부동산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점도 있고 이 알콜이라든가 이 회사를 취급하는 제품들이 좀 호황기다 그래가지고 관심 있어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종목 상담 요청을 해주셨지만 상당히 이미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들도 아시고 미국 부동산까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전자공시 시스템을 살펴보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한데 분석을 잘 하셔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상당히 좀 실적 개선세가 이번에 상당히 좀 뚜렷하게 이루어졌죠. 쉽게 말해서 네. 이 기업의 본업은 알코올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손세 정제 관련된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뒷받침이 됐고 이 종목들이 움직였던 게 딱 전형적으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그죠? 그때 한번 급등을 했다가 작년에 한 8월 달까지 2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이것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매수 타이밍 상당히 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물론 최근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감염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인 실적들을 계속 낼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청산가치 보면은 뭐 18,000원대, 17,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기업은 유보율 자체도 3,00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간 조정을 잘 보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달까지 좀 조정을 받았고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네. 이제 그러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한 16,000원 넘어가는 흐름들까지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상승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뭐 급등 뉴스가 있어가지고 막 점상학까지 가는 종목들은 있지만 뭐 그 종목들은 뭐 2천 개 중에 한두 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네.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거는 한번 상승을 했다가 한번 눌렀다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거든요. 근데 저는 아, 그 약간 눌렸다가 조정을 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고점 자리에서 저는 지난번 고점에서 하단 라인의 중심 가격인 한 17,000원 언저리까지는 좀 한번 나왔다가 다시 눌렀다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감이 오실 거예요. 한 16,500원 정도 왔을 때 일부, 그죠? 아까 전에 올라올 때 비중을 늘리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네, 물량들이 조금씩 그쵸. 일부는 좀 매도를 해보시고 다시 15,000원대 이런 자리들이 들어오면은 다시 재편입 시켜가지고 가져가시되 완매도는 하지 마시고 나머지 목표가는 적어도 한 18,000원 이상 흐름들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마 네네. 좀 대응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보신다라면 좋은 수익으로 좀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17,000원 정도에서 조금씩 반절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5,000원을 잡으면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물론 15,000원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눌림목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되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는 일부는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 다시 판단해보시는 전략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도 안내해드렸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까지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주식한 지 한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년 됐습니다. 와, 엄청 열심히 공부하셨나 봐요. 아, 예, 항상 종목들 공부하는 게 취미입니다. 취미시라고요? 정말 좋은 예.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네. 아, 예,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수익 꼭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돌림판들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열공합시다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뭐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개미 여러분 모두 열공합시다. 열공합시다. 돌림판 돌려봤습니다. 사실 주식이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옳은 투자 방법을 갖고 있는데 저물은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 감사합니다. 방송 좀 보시나요? 아, 예, 유튜브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할 차례입니다, 시청자님. 아, 가위바위보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하셔야지 돌림판 한 번 더 돌리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네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면 돼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가위! 아, 정말 한 번에 이렇게 이기시다니.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네. 둘, 셋! 우리 시청자님의 좋은 기운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응원의 메시지가 이번엔 나왔는데 지금은 뭐가 나올지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저희가 아...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전문가의 유료 상품은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거 꼭 당첨되고 싶었었는데. 네? 꼭 당첨되고 아, 싶었던 네. 이렇게 또 당첨되고 싶었던 거 제가 뽑아드려서 다행입니다. 다음번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또 원하시는 선물 뽑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이 첫 번째 선물부터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이 나와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선물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선물로 제가 최대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종목 고민을 보내주셔야겠죠. 저희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영원 전문가님의 동영상 강의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요.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진심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 비법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무료 문자 체험권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3일 동안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입니다. 문자를 보내주시기만 하셔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까요. 서용원 세 글자만 깔끔하게 적으신 다음에 문자 전송 버튼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요. 아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도 빠르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투자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가 또 정직하게 따라오는 부분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안내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안내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함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종목 상담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저녁 8시에 온라인 무료 강연에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포털사이트 통해서 종목상담 119 쓰셔가지고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여러 다방면으로 여러분들 시청만 하지 마시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삼성중공업? 네. 네, 7,700원에 20% 담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은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초에 했나요? 올해 초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수익이 났다가 지금 좀 눌려 있는 상황이신 거죠? 예, 예, 예.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전략은 가능하신 거죠? 글쎄, 그 좀 뭐 수주도 하고 뭐 그랬다고 또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네. 해봤는데 뭐 주식이 기지부진하네요. 어떻게? 아, 그렇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사실 이쪽 섹터군들이 굉장히 좀 코로나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으로 좀 매수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컨테이너선 이 부분들이 제일 많은 부분들이고 이제 네. 수주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물동량이 좀 증가하면서 좀 긍정적인 업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2020년, 22년, 21년도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흐름들을 좀 보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네. 이것이 실적으로 좀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좀 하반기 가까운 자리, 2분기 이상은 돼야 좀 그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조선업종이나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실 실적들이 상당히 다 개선되는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좀 삼성중공업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네. 성장성,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장성을 보고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보다는 홀딩 관점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봉상으로 볼 때 사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추세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장기 저항 때도 강하게 돌파가 나왔거든요. 이 자리 보시면은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대한 지지 라인 때는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가 한 7,000원에서 6,900원 정도 사이거든요. 이게 주봉의 흐름들로 보면은 더욱더 확실하게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였다가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님이 조금 더 본다 생각하신다라면 목표가 한 8,500원에서 9,000원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후의 흐름들 좀 더 홀딩한다. 나는 한 6개월 이상 본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 이상도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이 20% 정도면 뭐 충분하세요. 뭐 더 떨어진다고 더 매수를 하셔봤자 평단가 많이 내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대에서 홀딩하고 계셨다가 조금 한 1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하시면서 목표가 최종 한 9,000원까지 좀 가져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네, 한번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 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속은 시원해지셨나요? 네, 시원합니다. 저희 2분기 때 또 연락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 6월쯤 네, 저희에게 전화 한번 더 주세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그러면 시청자님 기다리신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좋은 선물 한번 뽑아 볼 텐데요. 맛있는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치킨 좋아하세요? 네, 치킨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 치킨을 한번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하나, 둘, 치킨 나와라!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제가 온 마음은 다 담았는데 돌림판이 제 마음대로는 되지 않아서요. 뭐 웬일이야. 수원님 양념치킨 당첨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네, 저희 한 달 뒤에 문자로 선물 발송되니까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을 읽고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선물 계속해서 뽑아드리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쁜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해결해 가시고 좋은 선물도 빨리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전략을 잡아드릴 뿐만 아니라 비법까지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을 선별한 다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 USB 신청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 신청도 가능한데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아주 특별한 체험권이고요. 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이 응원 메시지 말고 선물을 받아가시는 거를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다음 분도 아마 좋은 선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많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죠? 뭐 희망적인 종목 분석 분들을 많이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치킨도 상당히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특히 이 시간대가 딱 치킨을 먹으면서 보면 정말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 유료 상품보다 치킨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분발해가지고 전문가 유료 상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당첨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봉 전문가님 최고예요 라고 해주신 분도 또 유독 잘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종목 상담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인터파크요. 네, 인터파크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4,771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요. 30%요? 네. 지금... 조금 밀려 있네요, 그죠? 네, 예. 너무 늦게 사신 거 아닌가요? 아, 좀 계속 밀려가지고 좀 매수를 또 하고 했는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아, 그러면 이게 종목 산지가 조금 시간이 되신 거예요? 네, 예.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수익권이었던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밀려버린 경우인 거네요. 한 3월 네. 달쯤에 보신 거죠? 네, 그 전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했는데 다시 들어갔는데. 아, 그렇군요. 밀렸어요. 네. 네, 인터파크가 올해 초에 장난 아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또 역시 좀 다시 한번 들어간, 그럼 그때보다 비중이 더 많으신가요?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분석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님도 그 당시에 수익을 보셨다고 하니까 뭐 잘 알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나아지게 되면 앞으로 여행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이면 상당히 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사실 올라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네. 2,200원짜리가 6,000원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정말 네네.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네. 과거에 미국에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게임스탑이라는 기업도 결국엔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인터파크를 게임스탑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좀 저항대가 이제 저점을 내려가면서 이제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요 가격대가 무너졌을 때가 조금 사실 좀 좋지 않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희망을 가져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대량 거래가 동반하면서 강하게 상승한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락한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최근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네. 이거를 이렇게 4등분선을 한번 나눠서 볼게요. 나눠서 보면
딱 이 네. 가격대 반등이 나온 자리가 이 중심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고점과 저점에 대한, 그죠? 딱 네. 절반 나눠져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자리가 이제 지지받는 흐름들을 보이면 주가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멘텀도 좋고 앞으로 코로나가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부분들의 희망사항도 있지만 일단은 매수가가 높으시니까 우리가 단추가 잘못 끼어졌잖아요. 네. 매수가가 부근들이 들어와서 3,700원짜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는 일단 매도 다시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수가까지 갈까요? 매수가까지는 한 번은 도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네. 100% 확신을 못해드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그 전에 꺾여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나 비중이 지금 30%나 되시니까 네. 물론 뭐 손절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한번 대량 거래가 붙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온 흐름이 나타나주면 저는 네. 그 자리에서는 분할이라도 그죠? 매도를 네. 하셔야 다음 네. 또 대응할 수 있는 현금들을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4,000원짜리, 3,950원짜리가 깨지면은 그때는 조금 조심 손절가를 잡아보셔야 될 거고 그렇지 네. 않으면 반등 흐름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저는 좀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편입하셔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내에서 그런 부분들도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종목 자체, 위치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네. 좀 상담을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별 씨께서 또 힘내시라고 선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별 씨 네.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제가 한번 좋은 선물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광고는 싸니까 믿으니까 인터파크니까인데 왜 우리 시청자님 네. 마음고생 시키는지 참, 그렇죠? 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선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갑시다. 제발 좀 우리 시청자님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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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오, 시청자님 한테 정말 필요하신 선물인 것 같은데 네, 전문가 이름 선물 나왔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네. 저희 네. 전화로 연락가니까 전화 받아주시고요. 유료 상품 꼭 잘 활용하셔서 인터파크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함께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보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상담하시고 나면 제가 바로 돌림판 돌려 선물까지 꾸준하게 챙겨드릴게요. 서영원 전문가님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비법을 얻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USB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를 발표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너무너무 섭섭하겠죠? 저희 최대한 많이 챙겨드립니다. 3일 무료 체험권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정말 간단한 만큼 많은 분들께서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은별 씨께서 선물을 정말 잘 뽑으시네요. 그렇죠? 좋은 선물들이 계속 팡팡 터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을 난 당첨해도 안 된다 하시는 분, 아까 전에 어떤 분은 한 달을 신청하는데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전해보십시오. 또 되면 또 금방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 참여를 해보셔서 저와 함께 또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장중부터 바로 진행이 되니까요. 밑에 하단에 QR코드 스캔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 참여 안내 방법 문자로 전송되니까요.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0399님께서 KG동부제철 14,600원의 비중 20% 언제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익이시네요. 그죠? 지금 현재 KG동부제철이 16,600원이니까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실현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철제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말 그대로 제철 산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건설업황이 개선되는 모습들이고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인프라 투자 쪽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황이 오고 나면 이런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뭐 허물고 다시 짓고 허물고 다시 짓고 이런 식으로라도 경제를 살리는 구조로 가는 부분인데 지금 앞으로 2021년도는 물론 4차 산업시대로 흘러가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과거만은 못하지만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고 2020년도도 KG 동부제철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전고점 자리까지도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수급급 주체들을 보면 오늘 개인이 42만 주를 매도했고 기관이 35만 주입니다. 근데 투신이 오랜만에 23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투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펀드 회사입니다. 펀드 회사에서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연속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연기금이 요새 그렇게 매도를 하는데 이 종목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전고점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노려보시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1차는 18,500원에서 한 19,000원 사이까지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실적까지 확인해 보신다라면 저는 2만 원 이상권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계속 하락하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이 종목을 좀 끌고 가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희아짱님께서 영진약품을 올려주셨어요. 8,410원, 35% 비중인데 작년부터 들고 있는데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제가 이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영진약품을 제가 한 3번 정도 분석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약주들이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영진약품이 아직까지 좀 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좀 거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거래가 들어오지 못하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들까지도 좀 활발하게 좀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아쉬워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많지 않나라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주 중에서 사실 가장 우려해야 될 거는 실적인데 실적이 2020년도에 나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흑자를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져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근데 8,400원대면 정말 높아요. 그죠? 이 자리까지 좀 와야 되니까 작년 가격대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 여기서 한 번에 올라오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7,000원대의 저항대가 상당히 좀 두텁고 여기가 깨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작년에는 이 자리 지지 받았잖아요. 근데 이 자리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 좀 참고해서 보십시오. 7,000원 자리 왔을 때 일부를 매도했다가 다시 6,200원대, 6,300원대 들어오면 그때 다시 저는 다시 재매수를 해가지고 일부를 매수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8,400원 방금 제가 이 유튜브 자막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종목을 못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일부는 7,000원짜리에서 매도했다가 다른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하시다가 다시 6,000원대 가격이 들어오면 그때 좀 분할 매수를 해나가셔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이거를 무조건 들고 가는 전략은 그렇게 8,400원까지는 좀 당장의 흐름들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뉴스가 나와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흐름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대응 전략들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종목이긴 하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두 분께도 선물 안내를 우리 또 은별 씨께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먼저 문자 0399번님, KG 동부 제철 상담을 받으셨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수익을 좀 즐기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출발! 수익의 출발을 알리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의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전화로 연락을 드릴 텐데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먼저 확인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희아짱님이십니다. 저희 방송에 항상 참여를 해주시는 분인데 영진약품 상담을 받으셨고요. 전략을 잡아주셨는데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좀 소갈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힘내시라고 돌림판 힘차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화이팅 하세요, 우리 상담님. 7,000원에 매도라고 6,300원에 재민수 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렸고 선물은 치킨 8조각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우리 희아짱님 꼭 화이팅 하시고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치킨 8조각은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된 선물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전략을 잡는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USB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발표하고요. 지금도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3일 문자 체험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3일 동안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신청,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죠.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내일장 전략도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품이 100%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또 노리신다라면, 요새 은별 씨가 오늘 다 쓴 거 아니냐, 너무 상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계속 좋은 상품을 뽑아드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저녁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마무리되고 바로 모바일이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안내 방법은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지금 방송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참여라고 보내시면 되겠고요. 저는 빨리 올라가가지고 또 방송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관심주와 내일 시황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관심주 리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휠라홀딩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4월 16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휠라홀딩스가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좀 짧게 잡아드린 종목인데요. 목표가 48,000원에 대한 부분들이 터치를 하고 지금은 다시 좀 눌리는 모습들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좀 종목별의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는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가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주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은 DB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이실 거예요.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못 가요.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못 가는데 뭐 SFA 반도체라든가 DB하이텍이라든가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점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죠. 아무래도 시가상위 두 종목은 지수단에 영향을 좀 받고 최근 그 목요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넘게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좀 시가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는 점이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리 공급 부족 현상이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반도체 회사들의 몸값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 기업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워낙 쓰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란 감안해 본다라면 실적 컨센서스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수급들을 보시면 기관들이 뭐 금융투자,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에서 사모펀드 쪽에서까지 상당히 좀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격 전략을 좀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6만 500원 전후부터 그죠? 5만 5천 원 사이까지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변곡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을 기대하기보다는 목표가는 6만 7천 원을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실현 관점에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5만 원 잡고 대응하신다라면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일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최근 미국 시장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가 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약간의 전고점 자리까지 좀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나 주니까 이번 주 주초까지만 해도 지수 탄력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여러분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못 가면서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즉 지난번에 코스피 지수의 전고점 자리인 326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가줘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상승에서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 등락 거듭을 보인 후에 삼성전자 수급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는 당분간 좀 박스권 장세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초대형주를 갖고 있는 것보다 중형주 쪽에서의 모멘텀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가 선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보셔야 될 업황이라고 말씀드리면 건설주,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5G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들도 뭐 대한광통신도 한번 번쩍이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다산네트워크도 한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진시스템도 한번 번쩍이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등락 거듭을 보이면서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이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순환매로서의 흐름들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상담 1, 2글도 진행해 봤는데 오늘 종목상담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아쉬우신 분들은요. 마지막 노란톡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QR코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 공개 방송까지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 다음 주 시장 수익 내기 필승 전략을 주제를 통해서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 시간 동안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마무리 인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 종목상담 119 2부는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꾸려봤습니다. 알찬 시간 다들 보내셨죠?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 오늘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USB 당첨자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당첨이 되셨는데 과연 어떤 분이 당첨되셨을까요? 지금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내 번호 맞는지 확인 꼭 해주시고 내 번호가 맞다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선물을 배송해드리기 위해서 성함, 주소 두 가지를 다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됐고요. 내일도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내일도 1시간 빠른 6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저희 오현진 팀장님께서 1부의 문을 열 예정이니까요. 6시부터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